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25편 17절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시편 26편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시편은 유대인들의 찬송 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유대인들의 곡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사를 음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늘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찬송가의 가사들도 성경을 대조해 가면서 연구하고 강해를 한다면 찬송가의 가사 속에서도 많은 진리를 발견하고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가사는 시인이 자신의 감정과 성령의 도움으로 노래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주석을 더하는 것보다 그냥 그 가사 자체를 마음으로 느끼며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위의 본문들은 중요한 시편의 구절들을 발췌한 것이므로 스스로 읽으면서 그 뜻을 음미하여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25편 17절에서 다윗은 근심이 많다고 말하면서 고통 가운데에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 70여 편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윗은 평안하고 행복할 때보다 고난 중에 많은 시를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울왕에게서 쫓기면서 또 아들 압살롬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주옥 같은 시를 쓴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환난과 고난 중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 안에서 기원합니다.